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진접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네. 진짜 악순환이라고 그러나요? 뭐좀 계속 뭔가 되는 일이 계속 안 되고,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고, 정말 괴롭고, 정말 죽고 싶고, 막 이런 때. 이런 때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 맞아. 요즘에 나한테 막 문자들도 많이 오세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어떡하죠? 저쪽하죠? 막 이러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난에도 이렇게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가 자살. 이게 무슨 내가 빙의가 걸려서 그러는 거 아닌 이상에는. 내가 지금 인간 삶이 너무 그냥 힘이 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인간이 마음먹기 딸렸고, 생각하기 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안 돼, 안 돼. 난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돼 하면 정말 안 된다? 나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렇게 해서, 요번에 넘어졌으면 이렇게 일어나면 되지. 난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네. 막 웃으면. 웃으면 어쩔 수 없이 복이 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내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힘들다, 힘들다 할 때, 한숨 한번 내뱉을 때 웃음으로 허허허 하면서 웃음으로 세번 이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가시다 보면, 저 위에 있는 조상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내 새끼 이렇게 힘든 건 알겠는데 지금 경제난에 있는 건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새끼가 이렇게 그래도 저렇게 힘든 거를 극복을 하려고 하고 눈물보단 웃음으로 이렇게 자꾸 일어서려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지 그렇죠. 않을까? 정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 난할수 있어? 될 거야. 화이팅!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되거든? 정말 무슨 귀신의 농락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힘들다, 힘들다. 한숨 푹푹 이렇게 내쉴 때, 아니야. 그 생각을 바꿔서 난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가 한숨 내쉴 때, 아유, 이런 건 뭐? 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좀 웃다 보면 정말 괜찮아져. 내말 한번 들어보려니까. 저도 예전에 막 힘들어서, 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넘어졌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조금 바꿔가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왜안 되지, 왜안 되지가 아니라 난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거 아닐까? 그렇죠.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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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면서 화이팅들 하시고요. 다가오는 무술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기해년들에는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복 받아가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이제 진짜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들도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